오늘은 전국 최초로 건설된 산맥의 골짜기를 연결하는 150m의 산악 구조물을 구경하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을 싣고 있는 이 열차는 경의중앙선 열차인데요. 답답한 빌딩 숲이 즐비한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푸른 자연이 저를 반겨주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벌써 내릴 때가 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입니다. 금촌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작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여행의 주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금촌 고속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오늘 탈 버스는 7700번 버스인데요. 이 7700번 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관광 전용 버스입니다. 평일에는 파주시 교화동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왕복 운행하는 9030번 직행 좌석 버스로 운행된다고 하네요. 운행 시간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니 자세한 운행 시간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를 살짝 넘긴 11시 5분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7700번 버스는 시외버스처럼 따로 표를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격은 직행 좌석 버스 요금과 동일한 2800원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총 59석, 1층에는 총 13석의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좌석수는 무려 72석이나 되는데요. 2층 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2층 맨 앞자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죠? 좌석 윗부분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하차벨도 있고요. 라이트도 있는데 작동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앞좌석의 안전벨트는 운전석의 안전벨트와 동일한 안전벨트입니다. 의자 뒷부분에는 이렇게 USB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층을 구경해 볼까요? 1층에도 이렇게 좌석이 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4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앞쪽에도 이렇게 몇 개의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2층 맨 앞좌석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72석이나 되는 2층 버스에 저 혼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돈 2,800원에 2층 전세 버스를 혼자서 빌린 기분이라 정말 짜릿했는데요. 하지만 2층의 맨 앞좌석은 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앉아야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오늘의 주요 목적지까지는 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20분을 가야 하는데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2층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특히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뭉게구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 강줄기도 보이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하차하여 건너편에 있는 나무데크 길 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강단콩으로 유명한 파주이니만큼 나무데크길 옆에는 이렇게 손두부집이 많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면 좋겠죠?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걸어가서 왼쪽으로 빠지면 오늘의 주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한번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경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나무 계단이 반듯하게 잘 놓여져 있어서 올라가는데 부담은 없네요.
계단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적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정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자 쪽으로 가볼까요? 정자 안쪽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찬 빽빽한 산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제가 현재 서 있는 이곳은 가막산 전망대입니다. 가막산은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그리고 연천군 사이에 있는 높이 675m의 산이며 예부터 바위 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 하여 가막, 즉 감색 바위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눈앞에는 산맥과 산맥을 잇는 아찔한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막 전망대에서 1분 정도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오늘의 주요 목적지인 가막산 출렁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다리로 한번 가볼까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금이 다 저리더군요. 이 가막산 출렁다리는 2016년에 완공된 전국 최초의 산악현수교인데요. 그 길이가 무려 150m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잠깐 밑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그 높이가 너무 아찔하더군요. 출렁다리 맞은편에는 팔각정 나무 정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조각상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그럼 반대편까지 쭉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렁다리를 건너 반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제 무서움은 조금 덜하네요. 참고로 이곳에서는 아이젠과 등산 스틱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건너면 여기서 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보고 와야 할 몇 곳의 명소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운계 폭포이며 여기서 250m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는 길 중간에는 이렇게 백호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똑같이 만들어놔서 놀랐습니다.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조금씩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막산 출렁다리에서 약 10분을 걸어 운계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수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수량이 많을 때 방문을 하면 이렇게 멋있는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으니 비가 온 다음 날 방문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 운계폭포는 물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빙벽 훈련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저는 이곳에서 폭포를 구경하면서 집에서 싸온 바나나를 먹었는데요. 정말 설탕이 잔뜩 발린 것처럼 달콤하더군요. 참고로 이 운계폭포에서는 저녁에 라이팅쇼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운영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계폭포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해 볼 건데요. 이 나무문을 지나서 돌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스팔트로 된 길이 나오는데요. 경사는 생각보다 가파르지만 약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언덕길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법륜사 대웅전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이렇게 범종도 있었는데요. 한번 쳐보고 싶었지만 허락 없이 칠 수 없어서 눈으로만 구경했습니다. 이 범종을 지나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12지간 석상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려놓은 조각상이네요. 참고로 이 12간지 석상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백옥석 관음상입니다. 이 관음상은 높이 7m에 이르는 동양 최초의 백옥석 관음상이라고 하네요. 이 관음상 옆에는 법륜사 극락보전이 있습니다. 이곳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웅전과 달리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분위기는 대웅전과 동일했습니다. 이제 법륜사를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근심을 확 푸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해우소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법륜사를 빠져나와 산길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감악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운계 전망대가 나옵니다. 나무 대크길을 따라 높게 솟아있는 전망대가 참 고풍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럼 경치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제 감상을 마치고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악산 출렁다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적응이 돼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군요. 처음 이 감악산 출렁다리로 올라왔던 입구가 제2입구였는데요. 이번에는 제1입구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입구로 하산을 하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을 구경하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팬더가 있네요. 옆에는 다람쥐도 있고요. 귀여운 아기 사슴과 어미 사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조형물들 옆에는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벙커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파주이다 보니 이렇게 벙커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 내려가니 제1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원한 분수도 나오고 있네요. 이 분수 옆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직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곳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정말 꿀맛이더군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파주 시내로 가는 7700번 2층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4시 20분에 버스를 탔는데요. 감악산 출렁다리 정류장에서 파주 시내로 가는 버스는 4시 20분마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시내로 돌아갈 때에는 버스에 사람이 조금 있어서 2층 맨 앞자리에 앉지 못했네요. 이렇게 맨 앞자리는 선착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선점하는 게 좋겠죠. 파주 시내로 갈 때에는 금촌역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문산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차를 해도 경의중앙선을 탈 수 있으니 편한 곳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파주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교통편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서울 도심과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도보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